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요. 앞으로 투자 방향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디스플레이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사실 뭐 딱 두 개잖아요. LCD하고 OLED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LCD는 이제 거의 좀 사양 산업 길로 좀 접어들고 있고 다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TV를 바꿨는데 당시에 이제 그 패널 공급은 좀 부족한데 TV 수요가 늘어나면서 LCD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게 10개월째 계속 이어졌어요. 보통 LCD 업황이 9개월 상승, 16개월 하락 이런 사이클이래요. 근데 이번에 9개월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호황 사이클이 좀 이어졌는데 다만 지금 이제 7월 들어서 6월, 7월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LCD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좀 완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집에서 이제 그 가전제품이라 가구들을 많이 썼는데 작년보다는 올해는 아무래도 좀 그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워낙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역기저 효과가 좀 생기면서 LCD 업황이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LCD 산업이 그렇다 꺾였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다시 우리나라 LCD 업황이 뭐 정말 최악으로 다시 가고 이럴 가능성 높지 않은 게 옛날에 왜 그랬냐면 중국이 아시겠지만 BOE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 치킨 게임이라고 공급과잉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뭐 증설도 하고 특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중국은 뭐 이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그 강력했죠. 특히 BOE란 기업은 한 2조 원 정도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제 세계 1등 또 LCD 업체로 좀 발돋움하는데 중국 정부 역할이 컸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LCD가 그동안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뭐 산업 사이클도 떠나서 중국의 이런 이제 공급과잉 이슈가 좀 굉장히 컸는데 다만 이제 이제는 이런 이슈가 거의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도 더 이상 증설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LCD 쪽이 어차피 사용 산업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여기다 굳이 뭐 힘을 쏟을 이유도 없고 이미 또 세계 1등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1등이 더 되기 위해서 더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LCD 업황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은 좀 하향 조정은 하겠지만 그 폭 자체는 과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로 일단은 좀 디스플레이 쪽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도 LCD 쪽에서 이제 OLED 쪽으로 많이 사업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처럼 LCD 쪽은 이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OLED 쪽도 지금 투자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업체들 좀 긴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기업들도 지금 당연히 OLED 때문에 그러니까 OLED는 아직은요. 압도적으로 앞서는 건 사실인데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압도적인데 LCD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긴장을 좀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LCD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세계 1등이었다가 지금은 중국 점유율이 60%로 올라서면서 그렇죠. 이제는 사실 삼성도 이제 사업 접으려고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접으려는 계획은 있는데 이게 업황이 좋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접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중국만 LCD에 살아남을 것 같고, 결국 OLED인데, 아직은 OLED 쪽은 이게 그 기술력이, 그러니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삼성하고 지금 LG가 애플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국 BOE가 번번이 고배를 마셨어요. 납품을 하려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LED는 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높고, 특히 거기 들어가는 소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광 소재라고 하는데 이 소재를 그 뭐 중국 업체들이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기술력 격차가 아직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돈만 있다고 해서 이게 또 이 격차가 해소되는 그런 흐름은 아닌데 모르죠. 또 나중에 또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OLED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OLED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독보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방 패널이 사실은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후방에 있는 소재 업체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유혹도 좀 있을 것 같고 소재 기업들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네. 지금 한국의 기업들 중에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또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기술력도 좀 높은 상황인데 이 기업들은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고 또 미국에도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고 굉장히 좀 그 OLED 기술력이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뭐 장비나 이런 쪽 부품 쪽은 여전히 진입을 해 있지만 이쪽 그 소재 쪽은 이게 지금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사실 일본에 되게 좀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비나 그런 게 아니라 소재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네. 이게 소재 기술은 그냥 뭐 단 1, 2년 돈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 소재 기술 쪽에서 한국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국산화 성공하면서 굉장히 이제 높아진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특히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 소재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OLED도 중요한 게 LCD보다 거기 들어가는 소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LCD 하면 여러분들 소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이 코닝사가 만들었던 그 유리 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결국 그런 것도 이제 코닝사가 독점을 뭐 물론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기술력을 중국 회사들이 그냥 단 1, 2년 안에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도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회사들을 추격해가지고 우리 한국 회사들이 결국에 어느 정도 따라잡은 것처럼 중국 업체들도 어느 시점에선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도 더욱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꼭 그 기업 하나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그리는 방향은 뭐냐면 삼성과 LG가 좀 협력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협력을 하면 이 전후방 산업이 더 커지거든요. 더 커지고 거기에 정부 지원까지 따르면은 감히 중국이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의 어떤 위상 강화는 좀 앞으로 우리나라 OLED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좋은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네. 그런 활력을 좀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뭐 보조금뿐만 아니라 중국은 또 이런 마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OLED나 뭐 디스플레이가 약간 이제 불량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기술력이 없을 때는. 자주 만들다 보면 이제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 흔히 암시장이라고 그러죠. 블랙마켓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팔 수도 있어요. 팔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존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블랙마켓 암시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좀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 또 수도 뭐 전기료 이런 것들 다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스타트를 끊는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언감생신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는 것도 뭐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나마 뭐 세액공제 정도 한 6%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중국하고 사실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삼성, LG 중심으로 OLED를 어쨌든 세계 1등으로 키운 거는 좀 대단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예전에 한번 그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OLED를 갖다 쓸 수도 있다. 네. 그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부의 지원에다가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면서 삼성과 LG가 서로 협력을 해주면 이 후방에 있는 장비, 부품, 소재 회사들은 삼성과 LG가 이게 같은 어떤 이제 레벨을 좀 공유를 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생태가 커지는데 왜냐면은 그 소재 부품 회사들 보면은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은 삼성 쪽에만 납품을 하고 LG에 납품을 못해요. 네. 이 교차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몇 업체 제외하고. 수익성을 지키기가 어렵겠네요. 되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물론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좀 그건 드문 케이스고 근데 이제 양사가 협력을 어느 정도 해주면 둘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삼성과 LG의 협력도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고요. 지금 리스크 부분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눠볼 텐데요. 자, 그 전에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OLED와 LCD 패널 가격 격차가 줄어들면서 OLED 패널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 쓸 것이란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OLED 소재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OLED 패널이 빛을 내는 데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데요. 통상 비수기로 여겨지던 이번 1분기 역대 두 번째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주요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가 호조세를 나타냈고 중국발 수요가 이어지면서 OLED 노트북 등이 출시된 점이 실적으로 이어진 건데요. 2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는 살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1분기 풀인 효과로 중국형 매출이 지난해 분기보다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하반기에는 IT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갤럭시 폴드3나 아이폰 13 시리즈 출시 효과 그리고 신규 어플리케이션향 공급을 기반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올해는 약 5억만 대에서 내년에는 8억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장 성장했다는 수혜도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소재 분야 삼성전자로 불리는데요. 그동안 반도체 가스가 중심이었지만 OLED 발광 소재 등 각종 소재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이어서 2차 전지 사업 진출까지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최선호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배터리 음극재 기업과 조인트 배터리를 설립한다고 공시하면서 배터리 소재주로서의 매력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SK 머티리얼즈는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 적이고 과감한 인수 합병을 진행하면서 전략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성숙해 진입하는 3분기에는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의 성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한솔 케미칼입니다. 역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반도체까지 모두 걸쳐있는 기업인데요. 3분기 아이폰 13 시리즈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반도체와 OLED 패널 생산 등이 확산되면서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 등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퀀텀닷 LCD TV 판매도 확대되면서 퀀텀닷 소재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퀀텀닷 OLED 패널 생산을 시작하면서 여기서도 성장이 기대됩니다. 자, 이러한 한솔 케미칼은 4분기에 강한 이익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통상 3분기 영업이 고점을 형성하고 4분기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는 7년 만에 과거 실적 패턴을 탈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OLED 소재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OLED 소재주 관련돼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봤는데 이제는 좀 종목으로 보면서 네.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전방 업체들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주가는 좀 부진했었고 소재 업체들도 살펴보면은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들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앞으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모멘텀을 갖고 관심주를 뽑아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결국 이제 어차피 OLED인데 네. OLED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여기 뭐 노트북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노트북에도 이제 OLED를 탑재를 시켰고 그러니까 기존에 OLED 하면 지금 이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같은 중소형 이제 모바일에만 들어가는 그 OLED가 많았는데 이게 노트북에 들어가고 이제 아이패드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페이스북의 그 오큘러스가 만든 VR 기기 있죠. 이렇게 우리 착용하는 거기에도 다 대부분 이제 OLED가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TV는 LED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삼성도 아마 내년부터 QD OLED TV를 아마 출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결국 예전에 이제 좁게 쓰이던 이 OLED가 점점 이제 퍼져가는 거죠. LCD를 모두 다 대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엄청 커지는데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서 당연히 소재업체들, 당연히 소재업체들이 면적이 늘어나면 거기 들어간 화학 소재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덕산 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먼저 올랐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근데 장비 회사들은 좀 상대적으로 또 못 올랐던 게 그렇다고 지금 OLED를 막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삼성과 LG가.
그러니까 투자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투자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장비나 부품 업체들은 조금 부진했지만 소재 업체들은 또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소재 섹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덕산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 아니면 PI 첨단 소재까지 이 세 개 기업들이 OLED 쪽에서 소재를 좀 주도를 하면서 갈 것 같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솔루스 첨단 소재도 네. 사실은 그 덕산네오룩스처럼 발광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 범주에 좀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주 중심으로 일단 보되 다만 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또 설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장비주도 이제 조금씩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OLED 대형화에 따라서 소재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네. 장비주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사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조건에 좀 부합하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AP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애플 아이폰 수주를 따내면서 투자를 했는지 벌써 한 4년이 지났는데 그 후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장비에서도 지금 보릿고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새 계속 신문기사로 나옵니다. 투자할 거다. 올해 말에는 한다. 뭐 내년 초에는 한다. 근데 결국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수요 늘어났는데 지금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LCD도 다 대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삼성의 투자는 결국 이제 도장 찍는 것만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장비주에서 저는 AP 시스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왜 이 기업이냐면 LTPO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OLED 만드는 방식들이 있는데 LTPO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결정이 되게 작았는데 그러니까 단결정이 하나의 결정이었는데 다결정 체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저전력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모바일 기기나 이런 노트북 같은 거 쓰려면 전력 소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방식으로 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AP 시스템에 레이저 결정화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고 또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있어요. 반도체 그 웨이퍼를 수리해주는 그 장비인데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OLED 다 아우르는 장비인데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투자를 안 해서 주가가 좀 계속 눌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가 좀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는 대형화가 이뤄지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소재 관련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 장비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그러면서 AP 시스템 이렇게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도 끝까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